네, 독보적인 기술로 새로운 영역을 개척하는 디즈워크의 기술 소개에 들어가겠습니다. 저희 디즈워크의 기술은 특정 분야로 한정되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디어와 결합하느냐에 따라서 업무 효율을 늘릴 수 있고, 고객을 확장할 수 있고, 비용을 줄이거나 새로운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다재다능한 디즈워크의 서비스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지금부터 한 개씩 보시겠습니다. 이미지 코딩, 사운드 코딩, 보안 시스템, 그리고 웹 코딩입니다. 첫 번째 기술인 이미지 코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이미지 코딩은 정보를 담은 코드를 눈에 보이지 않게 숨기는 기술입니다. 이렇게 하는 데에는 특수 잉크나 특수 종이가 사용되지 않습니다. 일반 잉크, 일반 종이, 일반적인 인쇄 공정을 통해서도 이렇게 코드를 숨기는 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또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애플리케이션의 인앱 형태로 스캔 기능을 추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디즈워크의 기술을 적용하는 데에 까다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매우 쉽게 디즈워크의 기술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이 기술의 부가적인 특징이 있는데, 이미 생성된 코드에 대해서 그 코드가 전달하고자 하는 정보를 추후에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QR코드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기능입니다. 또 원한다면 고객의 빅데이터 수집이나 분석에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세한 점은 나중에 따로 문의를 주시면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보안 인증 기술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린 이미지 코딩 기술로 암호화된 보안 코드를 씹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코드가 암호화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복제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일반 사람들이 자신의 일반 스마트폰을 사용해서 이 코드를 읽어내고, 그로 인해 진품 여부 또는 위변조 여부를 분별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범용성이 있다는 것도 매우 큰 장점으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다음은 웹코딩 기술인데, 웹코딩 기술은 이미지 코딩과 보안 인증 기술을 인터넷상에 구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통해서 파밍 사이트나 피싱 사이트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여기에 나오지는 않지만 또 다른 기술로 사운드 코딩 기술이 있는데, 그것은 소리에도 코드를 심어서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이전에는 사용하지 못했던 신개념 마케팅이 가능해집니다. 이건 역시 나중에 개별적으로 연락 주시면 더 자세한 상담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디즈워크의 네 가지 기술을 간단하게 정리해드렸는데, 이제 금융업계에서는 이 디즈워크의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춰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보험 증서입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은 죄송합니다. 보험에 가입하면은 일반적으로 두꺼운 약관책을 받게 되죠. 이것을 보관하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 보관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약관 파일을 전달하거나 또는 보험사 사이트에 들어가서 자신의 보험에 해당하는 약관을 찾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메일을 보관하는 사람도 없고, 실제 보험 사이트에 들어가서 해당 약관을 찾으려고 하면 그리 쉽게 찾아지지 않습니다. 만약에 보험 증서를 스캔했을 때에 곧바로 해당되는 보험의 약관으로 연결된다면 얼마나 간편하겠습니까? 그렇게 된다면 더 이상 인터넷에서 내 약관을 찾기 위해 여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보험회사 측에서는 두꺼운 약관책을 인쇄하느라고 버리는 비용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디즈워크의 기술을 활용하게 되면 보험 증권을 스캔하게 되었을 때에 보험금 신청 앱으로, 보험금 청구 앱으로 자동으로 연결되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상당 부분의 정보들이 자동으로 입력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활용 분야는 정말 무궁무진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수표 사고 방지 분야입니다. 지금 현재 금융결제원에서 만든 금융정보조회 앱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미 정상 수표 여부를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입력해야 될 정보들이 많은데, 수표 번호, 발행은행 코드, 발행일자, 수표 종류, 수표 금액 등을 일일이 입력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디즈워크의 기술을 사용해서 수표를 찍었을 때 대부분의 정보가 자동으로 입력되게 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처럼 디즈워크의 기술을 사용하면 복잡한 내용의 입력 시간을 단축시키는 매우 큰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카드 보안입니다. 신용카드 표면에 카드 번호와 유효기간, 또 소유주가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카드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의 정보만 가지고도 충분히 결제까지 가능하게 되죠.
디지워크의 기술을 응용하게 되면 신용카드에서 그러한 정보들을 전부 다 숨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보안성도 강화될 뿐더러 카드 자체의 디자인도 굉장히 강화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몇 가지 저희 기술이 적용되는 샘플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이 표면에서 모든 정보를 다 지워버린 카드 신용카드입니다. 이것을 스캔하게 되면 핀번호를 입력하라는 화면이 뜨게 되고요. 핀번호를 입력하면 그제서야 이 카드에 들어있는 정보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메탈 펜던트입니다. 이것은 금속 표면에 우리의 코드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찍게 되면 여기에 나오고 있는 가수의 콘서트 영상으로 연결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백지를 한 장 들고 나왔는데요. 이것은 앞뒤로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은 일반 백지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저희 디지워크의 코드가 감추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디지워크 앱을 통해서 이 백지를 스캔하게 되면 이 백지에 들어있는 정보가 읽혀지게 되고 그로 인해 어떤 사이트로 연결한다든지 어떤 정보를 전달한다든지 이러한 행동을 유발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디지워크의 기술은 응용 범위가 상당히 넓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경험을 되돌아보신다면 어떤 식으로 적용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이디어들이 막 떠오르실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디지워크를 통해서 이전에 없던 서비스를 만들고 또 보다 적은 비용으로 보다 더 많은 성과를 만들어내시기 바랍니다. 전시부스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